네. 자, 이번에는요, 유병자, 주변에 보면 굉장히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병력이 있고 수술이 있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니즈가 있는데 본인이 가입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뭐 부담보라든가 아니면 기간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서 알려주면 좋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 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유병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거의 유병자예요. 유병자 100세 시대입니다. 병이 있어도 하긴. 100세까지 살아요. 우리 이 예. 회장님도 뭐 병석에서 6년 이상 사셨듯이 치매에 걸려도 뭐 이거 식도에 꽂고 장루 꽂고 하면서 적당히 먹게 되면 시설 가면 오래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망 리스크보다 생존 리스크가 더 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사에서 당뇨 안 받아주다가 이제는 당뇨도 받아주고 예. 고혈압도 받아주고 대신에 할증을 시켜서 유병자 보험이라는 거를 별도로 해서 유병자 보험을 출시해서 아까 얘기한 3이요. 3개월 이내에 의심소견 또는 2년 이내에 수술 입원이었고 5년 이내에 암이 없으면 받아줍니다. 그 유병자 보험에 해당이 될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입이 되는 거죠. 근데 유병자 보험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인수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요런 거를 또 강의하는 후배가 강진석이라고 딸기 아빠라고 있어요. 그 유병자 강의 한번 들으면 좋습니다. 제가 예. 홍보까지 해주네? 아니, 잡아오세요, 여기 좀. 여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여기 잡아오시라고. 딸기 아빠. 예, 알겠습니다. 인맥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잡아오세요, 그럼. 그 강의, 하여튼 뭐, 예, 그런.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지 말자고. 왜냐면 그거는 디테일해야 돼요. 저는 기본은 알지만 디테일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박학다식이지만 아니, 디테일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건데, 또 해당 전문 분야가 꽂힌 분야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 하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 인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유병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입을 할수 있는데 가입할 수 있을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72세 때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어요. 한 7만 원짜리를 가입하셨는데 가입한 지 1년 6개월 만에 반감이 돼서 암보험 1천만 원을 받았어요. 엄청 혜택을 받았죠. 근데 어머니 보험을 들어가실 때 어깨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깨 수술 기간을 제가 체크해놓고 2년이 딱 지났을 때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딱 2년이 지나야 되니까. 딱 지나가니까 조사가 딱 떴죠. 1년 6개월 만에 암이니까. 뒤지세요. 뒤졌는데 3위호에 안 걸려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다. 그러니까 그 조사하신 손해사정사도 네,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325에 해당이 안 돼서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병자 중에서도 비갱신형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고, 갱신형을 10년, 20년 좀 길게 가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유병자제 맥시멈 나이 제한이 몇 살까지 가입 되나요? 유병자 75세도 가능하니까. 75세까지 되나요, 이제? 75세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회사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찾으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기준이 다르더라고. 어떤 데 네. 72세, 70세, 75세까지 되는 데가 있구나. 65세까지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네, 유병자 실손 합치면. 같은 경우는 65. 네. 유병자 실손은 그리고 장단이 있는 게 유병자 실손 보험도 의미는 있거든요. 근데 통원 치료비 같은 거에서 이제 약제비 같은 게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제가 많고 비싼 데다가 할증도 비싸게 돼요. 그럼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면 가입한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별로 이제 생각보다 혜택 못 받고 하니까 컴플레인을 하는데 유병자 실손을 저는 가입을 뭐할 수도 근데 필요한 사람들은 가입을 시키는데 차라리 유병자 실손 말고 유병자 실손이 아닌 실손 보험에 고지를 하고 할증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을 더 권합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병자는 쉽게 하는 거죠. 3.25에 안 걸리니까 쉽게 계약은 돼요. 근데 이 일반 심사 이 실손 보험은 고지를 하고 또 서류도 내고 복잡해요. 근데 할증이 돼. 근데 범위가 더 넓고 유병자보다는 조금 혜택을 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귀찮다 보니까 일반 실손으로 안 하고 쉽게 그냥 유병자 실손으로 가시는 설계사들이 있는데 조금 고생을 하시더라도 꼭 도와주셔야 될 분이면 아니, 실손 보험으로 해서 할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부담보가 걸려도 그쪽으로 가는 게더 나을 수가 아니, 있어요. 유병자 실손 75세까지 가능한 데가 있으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왜냐면은 제가 그 아, 작년에, 유병자 실손은 제가 알기로 아니, 65고 실수, 아니, 그냥 유병자 보험, 유병자 보험 저희 어머니가 유병자인데 72세 때 가입했으니까. 아니, 왜냐면은 작년에, 작년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구청에서 강의 좀 해달라고, 물론 네. 강사료가 좀안 맞아갖고 안 했긴 했는데, 나이는 다 보니까 70대 한 초중반 되셨고, 그러니까 이제 각 구청에 되면요,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낮에 구청이나 하는 프로그램 나오시는 거는 아주 힘겹게 사시는 분들, 나름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예. 다들 그들이 되게 또 보험들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예. 보니까. 하여튼 이게 민감합니다. 상품이 되게 민감하고 손해율이 높으면 줄이고 막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게 체크를 계속 해야 돼요. 있다가 없어진 상품들도 저도 많이 봤고, 옛날에 됐는데 안 돼? 지금 저희 회사도 이제 치매보험이 63세 이후는 또 안 받아요. 70세까지 받다가 63세 이후 안 받고 10년 남은 44세 44세 45세까지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